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네,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. 어, 이 홈런 하나를 그냥 네. 예, 잃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정현우 선수. 예. 올 시즌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도 돌파를 했고요. 이영빈의 타구 센터 쪽 감장! 넘어갔어요. 펜스에 끼었어요. 넘어가서 끼었습니다. 넘어가서 끼었습니다. 글쎄요. 넘어가서 낀 것인지 그대로 끼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이루심은 이루타를 인정을 했어요. 그런데 고개 모양 뒤쪽으로 예, 뒤쪽으로 넘어가서 낀 것 같습니다. 이루심이 가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. 관중들이 저걸 뒤쪽으로 가서 끼었거든요. 예. 예. 공이 보여서 전 네트가 보여서 넘어가서 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정 이루타로 했는데 판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루심이 지금 공을 확인하러 예. 도착을 했습니다. 예. 넘어가서 넘어가지 않고 이렇게 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네,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. 뭐 이루심 가서 확인했는데 아무 소리 그게 없네요. 자, 판독 요청도 없고 네. 자, 지금 이루심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보시죠. 네, 넘어가서 네, 넘어갔어요. 네, 넘어갔어요. 이 홈런 하나를 그냥 네. 예, 잃어버리는 거예요, 그러면. 그러니까 이루심에 가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. 그렇죠? 이루심이 네, 노란봉 네. 뒤쪽으로 가서 뒤에 망을 막고 이 사이에 끼었단 말이에요. 지금 이루심은 어떻게 이게 그 이렇게 낄 수 있는 방법을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. 네. 조금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영빈 선수의 네. 홈런. 이영빈 선수가 시즌 첫 홈런을 너무 아쉬운 예,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단순 이루타와 홈런은 그러니까요.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. 많이 아쉽다. 아 근데 이게 횟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벤치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. 했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. 예, 이영빈 선수를 좀 아쉽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요.